1레인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전곡중학교의 정병준 선수, 2레인 소래중학교의 장환희 선수, 3레인 용인중학교의 김도환 선수입니다. 4레인 월배중학교의 김동진 선수, 5레인 이리동중학교의 최명진 선수입니다. 6레인 온양용화중학교의 유한희 선수입니다. 7레인 월배중학교의 정준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8레인 송원중학교의 김기준 선수가 뛰겠습니다. 마지막 8레인에서는 김기준. 자, 1레인부터 8레인까지입니다. 남자중학교, 네. 남자중학교부 한국기록 보유자, 네. 김동진 선수가 4레인에 있습니다. 네. 그의 기록은 10초 76입니다. 그렇습니다. 10초 76을 또 깰 것인가? 네. 자, 김동진 선수의 레이스를 지켜보시고, 네. 5레인의 최명진 선수, 초등학교 100m, 200m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학년인데, 네. 최명진 선수도 기량이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네. 최근에 남자 중등부 단거리에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100m 남자 중등부 결승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출발합니다. 자, 스타트가 좋아요. 네. 자 스타트 좋았고요. 정말 패스부터 빠르는 김입니다. 김동진 합성합니다. 김동진 들어왔습니다. 10초 76. 10초 그렇죠. 76입니다. 일단 자, 기록이 10초 73을 가리키고 있죠. 야, 정말 좋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자, 풍속도 괜찮아요. 네. 플러스 1.3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식 기록이 나오겠죠? 네. 또다시 남자 중학교 한국 신기록이 수립이 되지 않나? 네. 자, 종전 기록은 10초 76입니다. 네. 자, 10초 73의 기록입니다. 새로운 한국 기록이 수립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은 월배중학교 김동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대단했습니다. 월배중학교의 김동진. 아, 오늘 김동진 선수가 한국 기록을 이곳 정선에서 또다시 수립을 하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워밍업 하는데 갔어요. 네. 몸이 좋다고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네. 스타트가 오늘도, 네.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은, 네. 스타트만 연결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10초 5대도 가능한 중학생입니다. 네. 자, 고등학생 못지않은 중학생이죠. 네. 자, 마지막 저 발놀림 보세요. 아, 정말 빠르죠. 새로운 한국 육상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네. 그 주인공이 바로 김동진입니다. 예. 아직 이 선수가 중학생이란 게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네. 본인의 기록, 남자 중학교 한국 기록 10초 76을, 네. 오늘 0.03초 단축하는 10초 73으로, 네. 본인의 기록을 다시 또 단축해서 한국 남자 중학교 신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네, 아주 의미가 있는 기록 단축. 또다시 한국 기록을, 자신의 기록을 깨는 월배중학교의 김동진 선수의 폭발적인 레이스였습니다.